자, 오늘 김신은 팀장님은 주가도 생기 있게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예전에 화장품 CF에서 나왔던 그런 생기 있게, 피부도 생기 있게라는 그런 멘트가 생각이 나는데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뒤에도 힌트가 좀 많이 나와 있고 주가도 생기 있게 화장품주들 갈 수 있을까요?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주가도 보면 볼터치한 것처럼 굉장히 빨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 네. 첫 번째로는 실적. 실적 시즌이 본격화가 되고 있는 만큼 화장품 쪽, 그러니까 특히 뭐 색조라든지 ODM 이런 쪽에 대해서는 매출의 성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이 본격화가 되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려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화장품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한국 화장품이 최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쪽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화장품 수출액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긴 한데 중국에 대한 비중이 조금 줄어드는 것뿐이고 동남아라든지 북미, 유럽 이런 쪽에서는 인지도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매출액 자체도 계속 상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뭐 틱톡이라든지 뭐 릴스 SNS에 대한 영향, 그리고 우리 아티스트가 좀 굉장히 다방면으로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아티스트들의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이 크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ODM이라든지 색조 이런 쪽에 대해서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성장세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최근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한 브랜드에 맹목적으로 충성을 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LG생활건강 쪽에 이쪽에 대해서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유행을 하는 색감이라든지 유행을 하는 질감 이런 쪽에서 그냥 간단하게 사다 보니까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제조시설은 많지가 않아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한국 제조사가 좀 ODM 시장을 꽉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의 한국 네. 화장품의 인기를 봤을 때 화장품 섹터를 보게 된다면 다른 쪽보다 ODM 쪽을 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덧붙이도록 하겠고 네. 세 번째로 화장품 섹터를 봐야 하는 이유가 중국 쪽입니다. 중국이 그동안은 소비가 좀 둔화하다 보니까 그동안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이 광군절. 아무래도 단기간에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이다 보니까 이 시즌이 나오면 나올수록 화장품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전반적인 요소들을 봤을 때 이벤트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화장품 섹터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한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화장품 쪽에 그중에서도 ODM 업체 이런 쪽을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그런 관련해서 가져오신 종목도 그런 종목일까요? 네, 일단 ODM 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코스맥스라는 기업을 네네.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 ODM 4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1등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3분기 매출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 특히 컨센서스도 좀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이런 전반적인 모습들로 봤을 때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코스메스의 주가 측면을 봤을 때 다른 화장품 ODM 기업 대비했을 때 많이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화장품 섹터 쪽에서 잘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쪽에 특화가 돼 있는 기업들이 잘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데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관심을 많이 못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광군절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보게 된다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다시 한번 더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의 이 정도 빠짐 현상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다 더해서 국내 같은 경우도 좀 성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내수 수요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방한을 하는 외국인 수요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HMB 채널 같은 경우에는 재고 수가 부족할 정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가동률도 증가를 하고 있어서 수익성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거에 따라서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눌림 목일 때 접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맥스 눌림 목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한 종목 더 간단하게 체크해볼까요? 두 번째로는 인그루드 랩이라는 종목을 네. 갖고 왔는데 이 기업도 ODM 기업인데 좀 강점이라고 하는 건 미국 쪽에서의 강점이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의 특히 뭐 선크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강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선케어 시장 같은 경우에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시장 성장 초입 구간입니다. 그런데 선크림을 판매를 하기 위해선 OTP이다 보니까 FDA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을 취득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커 나가고 있는 시장 초입 구간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어서 이 기업을 갖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점이 수급적인 측면인데 네. 이 기업의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기관 투신이 계속 담고 있어요. 하루 빼고 기관이 계속 담고 있는 모습들, 오늘 같은 경우도 최고가를 계속 달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잉글우드랩과 그리고 코스맥스, ODM 쪽에 특화되어 있는 화장품 안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주가도 생기 있게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 자 박정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 떠올리시고 계십니까? 네, 저는 에이블 CNC 보도록 에이블 하겠습니다. CNC요? 네, 화장품 브랜드 미샤로 유명한 기업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어퓨, 초공진, 스틸라, 셀라피, 라포티셀 등 이 스킨케어 한방 색조 더마에 이르는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기업이 그동안 이제 대규모 적자였다가 올해부터 다시금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 또 주당 1,270원이나 중간 배당을 강력하게 실시를 하였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매각 이슈가 슬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지분율 61%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가 이렇게 강력한 중간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좀 투자금 회수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지난 6월 달부터 상시 매각 체제를 구축을 하였기 때문에 조만간 또 다시금 이 매각 이슈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영향력도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략 한 8% 정도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격적으로 좀 따라잡기보다는 좀 이제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한 8,5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사이까지는 기술적 반등력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이블 CNC까지 화장품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에이블 CNC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화장품 관련 종목들 저희도 다시 한번 지켜볼 때가 왔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